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그럼 개인 플레이 한번 하고 네. 네, 가겠습니다. 어디가? 집에. 잠고. 정신 잠고. 나 지금 개인 플레이 해요. 바지까? 바지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귀여운 플레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요. 그럼.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네? 아 이게 맞는 게 나으려나? 아니에요? 아니 왜 귀여운 플레이어 할 게 없죠? 바지 세븐에 1 더하기 1은? 이거 하지 말겠다 못하겠어요. 다음 콜 보죠. 다음 콜. 아, 네, 어려운 건 너무 어려운 거는 아, 죄송합니다. 하지 마요. 네. 얼굴에 친 거 좀 터지면 안 되나요? 좀 많이 터주세요. 아 예를 들어서 에이핑크 노노노 같은 거. 에이핑크 팬 같은데. 봄이 아니야 봄이? 봄이 같은데. 사투리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다른 걸그룹들 춤 보면서 좀 따로 연습하고 그러진 않나요? 아 연습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맞을까 봐요. 맞을게요 그냥. 그냥 맞을게요. 아, 잘못했다. 오빠가 적당히 때렸어. 난 끝났다. 아, 나 이민 간다. 아, 이민 간다. 예예. 예. 아 좋다. 24시간 모자라대요. 아까 무릎 꿇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무릎. 아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뭐였지 아까?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 저는 거. 아니 지금 그냥 그거만 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뭐하면 돼요? 저 뭐하면 돼요? 아니야! 야, 왜 그래! 아,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아, 야! 당구래! 하러 가지 마! 하러 가지 마! 자, 고기 먹자! 가서, 그만해! 예, 예, 뭐 내줘야 돼! 그럼! 한우여정! 도리코니에! 불바니에! 아이오! 아, 우리 요즘 또 아이유가 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아 끼니라 네, 잘 챙겨 드실까 많이 그러죠. 네, 너무 걱정.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몸보신 좀 하라고 2 플러스 한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단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문제를 내서 맞추면 아이유 양이 드시고 못 맞추면 저희가 먹습니다. 오케이? 네. 괜히 설정으로 네. 고기를 잘 못 씹는다든지. 네. 고기를 흘린다든지. 아, 왜 미리 깔아놓으세요? 네, 그런 거 없기. 알겠어요. 일단 씻다 흘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깔아놓으시면.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알았습니다. 제대로 씹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아이유 인맥 특집입니다. 아, 고기 부위부터 선택을 해주시죠. 아, 살치살로 아닌가? 아닌가? 살치살이 제일 맛있으니까 마지막에 먹어야 되나? 아니요, 일단 맛있는 거 먼저 빡빡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살치살. 아, 틀렸으면 좋겠다, 틀렸으면. 일명 수지 퀴즈 되겠습니다. 아, 예. 아이유의 한 살 어린 절친은 미스의 수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유에게 그렇다면 수지라. 이게 퀴즈예요? 네. 인맥 퀴즈예요.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래요. 제가 한 얘기라고요? 수지 양이. 예전에 뭐 들었던 얘기라. 자석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 누가 아, 그냥 자석으로 해주세요. 자석인데 왜 자석이에요? 둘이 딱 붙어 다니니까. 서로 끌리니까? 서로 끌리니까 누가 N극이에요? 아, 그것까지 누가 N극이에요? 자, 맞아요. 수지에게 아이유란 자석이다. 맞았어요? 서로 끌리니까 라고는 맞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N극이고 누가 S극이고 수지와? 수지가 N극이고요. N극이고? 제가 S극입니다. S극입니다. 네. 정답! 아싸! 정답! 아니 진짜 깜놀한 게 한 글자도 안 틀렸어. 한 글자도 안 틀렸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이걸 제가 수지에게 아이유란 자석. 수지 양이 수지에게 아이유란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똑같이 했어요. 아 진짜 요즘은 또 수지 양도 네, 자주 보고 연락 자주 보이지는 못해요. 네. 둘이 워낙 바빠서. 근데 연락은 좀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막 손가락 아프다 그만하자 이렇게 아, 되고. 부럽다. 부럽다. 아이유랑 톡하고. 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자 한번 잡숴봐요. 아 감사합니다. 딱 해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아까 뿅망치 봤더니 잘 못 씹는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 못 씹는 거 같아. 야, 넌 장난으로 못 씹을 수 있지만 난 진짜로 못 씹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예술이죠. 살
살찔살이 이런 맛이구나. 네. 두 점을 찍어서 기름장 살짝만 해서 먹어. 그 상추에다가 안 싸먹고. 네, 안 싸먹고. 살짝만 찍어. 와, 지금 매워봤거든요. 이거 제 손에 조금만 쩝쩝 소리 좀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아까 뿅망치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행인 거 아, 오늘 최고로 많이 당하네. 저 여자 연예인을 뿅망치로 때린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이유야. 아, 좋아요. 이거네. 살아있어. 아,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고. 재밌다. 아유, 재밌어. 재밌었어? 아, 진짜 끝나고 MRI 한번 찍어봐요. 대박이죠. 이번에는 어떤 부위를 걸고 하겠습니까? 잠깐 가도 가세요? 네, 봐도 되죠. 응, 봐도 돼요. 야, 아롱사태. 아롱사태는 아롱사태. 어떤 맛이죠? 아, 사태, 사태, 아롱사태! 자, 이번에는 아이유의 연관 검색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아이유가 노래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모습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메이얼. 그렇죠? 아, 문제는 아니었고요. 유희열 씨의 그런 눈빛. 유희열 씨 눈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인터뷰. 예.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당시 신인이었는데 예. 진짜 감사하죠. 이슈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메이얼 씨의 표정 중에 아이유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느 것일지 맞춰주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아이유를 바라보는 눈빛. 다양한 메이얼 형님의 눈빛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이유를 바라보는 눈빛. 한 개면 있는 거죠? 네, 한 개만 있어요. 한 개. 2번입니다. 2번이다. 확실합니까? 너무 쉬워요. 아니, 저렇게 아이유를 보는데 저렇게 매섭게 본다고요? 너무 쉽습니다. 왜요? 제가 저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봤고 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 조용히 틀려요. 자, 정답은 과연 몇 번입니까? 2번! 2번 정답! 사태, 사태, 아롱사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먹는 거죠. 우와, 근데 아롱사태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아, 아롱사태 먹어줘야 되는데. 아, 좋아. 살치가 조금 더 부드럽다. 조금 더 씹는 맛이 있는데 네. 아롱사태는 약간 야들야들한 맛? 아하. 다음 부위 선택해 주시죠. 아, 다음 부위. 아, 육안으로 다 확인하시는구나. 아, 토시나 업진. 아, 약간 토시. 아. 근데 토시 일단 내가 봤을 때 우리 이유 양이 네. 토시 쪽으로 끌리는 것 약간 같으니까 끌려요. 토시로 가요. 토시? 토시로 가고. 토시. 오케이, 토시. 하나 더 맞추면 업진 가니까. 아, 오케이. 토시가. 오케이, 토시. 네, 알겠습니다. 먹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문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120개. 아. 다 먹으면 되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아이유의 인맥. 샤이니의 종현길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먹겠다. 아, 근데 특이하네요. 나온 게스트 분 중에 한 점도 이렇게 먹어보란 소리 안 하고 다들 싫은 아이유가 처음인데 한 마리라도 한 번쯤은 아, 형님. 아, 저 정말 먹어도 돼요? 잘 몰랐어요. 네. 정말 쇠고기를 좋아한다.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한다. 만약에 틀린다면 저희도 한 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야, 이거 문제 좋다. 아이유 앨범에 실려있는 수록곡 우울시계는 샤이니 종현이가 작사, 작곡은 물론이거든요. 피처링까지 참여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렇다면 우울시계에서 우울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가 금주의 문제입니다. 금주의 문제? 우울이란 단어. 오. 아, 사. 아, 이건 사주선도 없어요? 아. 사지선 다 드리죠, 그럼. 드리죠. 1번, 20번. 2번. 2번, 21번. 3번. 3번. 22번. 그다음에 4번. 23번. 4번, 23번. 4번, 23번. 네. 아닐까? 이거 잘 모르겠다, 진짜 솔직히. 혹시 지금 배부른가? 배불러서 먹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라이브 가능합니까? 제가 우울식 라이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지금 되는 거야? 네. 그럼 괜찮아. 제가 한번 이제 불러드시는 거예요. 가져가죠.
5, 6, 7. 네,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 이 시각. 죄송한데 우울할 때 중간 쩝 소리가 들어.